80년대에요. 대학가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 아주 전염병과 같이 확 퍼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운동권 학생들에게 주사파의 대부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김영환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북한의 잠수정을 타고 직접 김일성을 평양에서 만나기까지 한 그런 분이십니다.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인데 정작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자기보다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고 질문을 해보고 잘 대답도 못하고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실망을 대단히 했습니다. 북한에서 또 보고 느낀 것들, 회의가 많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결국 사상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반북 활동가로 그렇게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 사상에 사실 뼈대를 만들고 이것을 전파했던 분은 황장엽 씨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중에 망명을 하죠. 북한의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만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이거 내 것처럼 했지만 김일성이 깊이 있게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황장엽 씨가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와 함께 늘 교제를 했고 또 이렇게 지근거리에 있었던 분들 증언을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탈북자들 만난 자리에서 황장엽 씨가 늘 예수다 믿어야 된다고 아주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말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김일성 패밀리가 다 사라져버리면 북한 사람들의 허무함은 이거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다. 평생을 신처럼 떠받들던 그 김씨 패밀리가 다 사라져버린 그 뻥 뚫린 마음, 이거 주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북한 사람들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실패한 국가다. 하지만 성공한, 그것도 굉장히 성공한 종교 집단이다. 이 김일성 패밀리를 신으로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라져버리면 그 허무함을 뭔가로 채워야 하는데 황장엽 씨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채워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오늘 1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기독교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의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접두사 이 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합쳐져서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비문에 보면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니 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예수 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건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성장, 그가 즉위하는 일, 그리고 그의 즉위 이후에 그의 로마를 다스리며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게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 그렇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큰 변화 일으킨 사건에 관한 소식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BC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대군이 격돌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수적으로는 그리스의 패망인데 맞붙어 보니까 결사적으로 또 훈련 잘 돼 있는 그리스군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군을 괴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뛰어가는 거지요.
성을 향해 막 죽어라고 뛰어가가지고 쉬지 않고 뛰어가서 결국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그가 쓰러져서 죽죠. 여기서 여러분 마라톤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은 세상을 바꾼 그러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문화적이고 또 그 시대적인 언어를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끌어다가 세상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꾼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 타고 마귀에게 억눌려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그가 건져내셨다.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인류가 받아야 할 진짜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 간에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자들은 첫 문장을 정말 고심을 합니다. 이게 안 풀려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끙끙댈 때도 있어요. 비평가들이, 이 문학 비평가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문학 작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첫 문장이 뭐냐?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 아시죠? 그 고래 나오는 그 모비딕의 첫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이슈마일이라고 해두자. 내 이름을 이슈마일이라고 해두자. 뭐 간단한 문장이죠. 그러나 이것이 탁 독자를 끌고 가면서 아주 그냥 집중도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첫 문장은 다름 아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분이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 역사상 이거보다도 더 위대한 선언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위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흡족해 하신 피조세계, 인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으로 저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시작,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더 위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됐던 그 시대 상황은 암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유다 땅을 점령을 하여 식민 통치를 하고 있죠. 엄청난 세금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민족에 의하여 허덕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최후의 보루요, 소망의 신랄과 같은 끈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착복합니다. 율법에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다 얹힌 채 자기들 배만 두드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무려 300년 동안을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려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유다 백성들 너무너무나 핍절하고 곤핍하며 삶의 희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그들의 인생 최대의 숙제요, 그들의 정말 견뎌내야 할 삶의 고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때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딱 비추면 그 빛의 존재 가치는 더 강렬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암담한 이 시대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나타났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그에게 쏠립니다. 아, 영혼을 흔드는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분이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리라한 메시아가 아닐까. 그들은 가슴이 부푸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지만 그렇게도 메시아가 아닐까 갈망하며 그에게 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실망을 던져주는 말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한 또 다른 새로운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아, 진짜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 줬지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으로 그냥 막 불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 앞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구약 선지자들이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가 어느 도시에 이제 순방을 간다 하면 먼저 공병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이 전문적인 훈련받은 공병대가 길을 다 닦는 겁니다. 구부러진 길들을 곧게 펴고 황제의 영광에 그 위엄에 걸맞는 넓은 길로 바꾸고 푹푹 파져 있는 그 시골길들도 다 신장로처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도성의 사람들은 공병대가 먼저 와서 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얼마 후에는 그 위대한 황제가 우리 도성에 오는구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면서 마음 준비하고 도시 깨끗하게 정비하고 여러모로 황제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황제가 빵빠레 소리와 함께 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중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시점까지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드렸듯 그 세상은 어둠과 죄와 마귀의 결박 아래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했습니다. 신음만 터져나오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착착착착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때를 위하여 복음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점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이 가지고 또한 바라신 그 말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내와 두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저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를 갑니다. 굶주림이 있고 질병이 극심하고 아주 적대적인 콩고 사람들, 서양 저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금까지 핍절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또 온 선교사니 오죽하겠나 하면서 마음 닫고 거부를 늘 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선교 사역을 이어갑니다. 수년 동안을 애를 썼지만 사역의 유일한 열매는 그 부족의 어린 소년 하나가 매 주일마다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지치고 계속되는 그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 마음이 갈등이 너무 극심합니다. 생활도 너무 어렵죠. 그런데 아내 되는 분이 아기를 낳습니다. 딸을 낳고 낳은 지 7일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스웨덴 잘 사는 나라에서 콩고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심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수년 만에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제 유일한 기쁨이요 저의 반려자요 저의 동역자인 아내를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딸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가 통곡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다가 그가 선교를 접어버립니다. 나 돌아가겠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콩고의 해외 선교사 지부에다가 이 딸을 그냥 맡기고 자기나 어린 아들 데리고 그냥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흘러서 그가 73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딸 소식을 서로 간에 나누게 되고 딸이 자기를 만나러 와요. 그런데 이 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40년 만에 이 중년의 딸이 이제 유럽을 거쳐서 스웨덴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런던에 잠깐 들렀을 때 집회가 있다고 해서 은혜로운 집회라고 해서 그 집회에 딸이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흑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흑인 목사님과 대화를 좀 나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스웨덴의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매주일마다 어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선교사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근데 그 선교사님 가버렸는데 자기는 더 예수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던 애를 쓰면서 복음을 더 알아가다가 결국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콩고가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는 32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11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이 따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놀라고 있는 이 선교사님 아버지에게 따님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그러고 보면 아버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에 이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님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막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고 우리가 정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반드시 착착착 주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이 암담해 보이면 마음이 암담해집니다. 우린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면 우리 마음도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변해요. 우리가 주변의 뉴스거리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뉴스의 97%는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우리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이 다 안 좋아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무언가 여기에서 좋은 걸 만들어내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와 착각에 빠집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오해와 착각입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계획을 착착착착 이루시면서 그 마지막이 되니까 세례요한까지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오시는 복음의 길을 준비케 하시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결국 실현시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답답해 보이고 우리는 뭐가 되겠는가? 그냥 너무나 하나님 앞에 원망의 불평의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역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현실이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는 아무진 것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지금도 차근차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일에 전문가세요. 스페셜리스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계획, 선한 계획,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일까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겁니다. 나 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고백하고 죄인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을 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는요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같은 반열로 그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자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의하신 그 계획을 위하여 스스로를 순종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두 달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생명의 삶 큐티 책에 보시면
우리 교회도 전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셨던 그 서울여대 교수님인 장경철 목사님께서 쓴 책의 한 부분이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성 안셀무스가 했던 질문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이 중세시대 철학자요 신학자인 안셀무스가 했던 이 질문,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세상은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인간 역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싹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아주 수고해가지고 그림 그렸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구도도 잘못 잡혔고 색도 잘못 입혔고 다 잘못했어요. 그럼 이걸 다시 그냥 복원하느라고 그 고생해야 합니까? 아니죠. 새로운 캔버스를 놓고 그냥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망가진 세상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즉 더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스스로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그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순종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걸 드러내고 증명하고자 애를 안 써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자 예수님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의 계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마이너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 2, 3, 4부 다 그냥 홈페이지까지 들어가가지고 예약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과연 기쁨으로 받으실까요? 그 해답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불순종한 채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해도 순종 하나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의 선교 역사에 한때 이 선교가 끊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오해에서 이게 비롯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우리가 선교할 이유가 있는가? 아,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내실 텐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하러 하는가? 안 갔어요, 선교들을. 딱 끊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들 자신의 영적 게으름과 불순종의 자기 합리화죠.
로마서에서 예정론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사도 바울 자신이 1, 2,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던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선교 무용론을 깨고 선교의 문을 다시 열었던 분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윌리엄 캐리입니다. 32살 젊은 나이에 그가 그 당시 영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그가 포기하고 영국에서 식민지인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40년 헌신했습니다. 엄청난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많은 위기들을 겪으면서 그가 40년 선교를 인도에서 합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정신병 걸렸어요. 그 정도로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에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과제는 인도어로 만든 성경을 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인도라고 하는 넓은 땅덩이, 어마어마한 인구, 그러니까 부족들 언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인도어 성경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한 끝에 그가 결국 인도어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그 결과를 보면서 물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위험과 희생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는 주님 앞에 그저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을 뿐입니다.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 좀 나를 좀 멋지게 좀 써주세요. 나를 좀 크게 써주세요. 나를 좀 하나님 인생 한번 사는 거 본때 있게 좀 써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쓰기 전에 너 나에게 순종해라. 네가 순종하는 만큼 내가 너를 귀하게 쓸 수 있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향해 이제 나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덜컥하면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 가지의 마귀의 아주 결정적인 시험을 극복을 하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배고프지. 높은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너의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해라.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금은보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네가 이걸 다 갖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은 바로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몰아넣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시험을 위해서 광야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반역을 했을 때 세상은 다 파괴가 됐지요.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첫 사람은 아담,
둘째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은 첫사람이 망가뜨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결정적으로 거기에 유혹을 넣은 거죠.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반역적 마음, 이것으로 죄악을 범했고 불순종했고 온 세상이 다 저주 가운데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사탄이 유혹한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다 극복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패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승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로써 세상을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드디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 누구도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광야의 시간을 힘들게 힘들게 걸어가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일, 누군가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큰 도전이 내게 다가오고 내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광야의 시험의 길을 여러분 통과하시면서 돌파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바이킹들은 바다의 왕들이 아닙니까? 제패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타고 다니면서 적의 배가 나타나면 그거를 그냥 콱 부딪혀가지고 그 배를 부숴버리면서 거기 올라타가지고 이제 다 정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킹들의 배는 그 앞부분이 가장 강력한 나무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어디에서 그들이 가져왔느냐? 비바람이 늘 부는, 그래서 나무들이 견딜 수 없어서 다 꺾어지고 부러지는 그 높은 벼랑 끝, 산 꼭대기, 여기에서 버티고 버텨낸 그 나무들을 잘라서 그것으로 그 배의 앞부분을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나무들이 견뎌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다 뚫고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잘 견뎌내십시오. 어떤 인생 비바람이, 어떤 시련이, 어떠한 유혹과 마귀의 소리가 들려와도 견뎌내십시오. 그것을 버텨내셔야만 합니다. 잘 통과한 분들은 하나님께 그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을 받으실 겁니다. 이 사실이 광야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다 죽겠다 이야기를 하고 교회들도 다들 지금 힘들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 광야의 시간,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극복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뚫고 나갈 때에 우리를 주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때를 만나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분의 뜻을 우리의 어두운 삶의 이면에서 지금도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잘 통과하여 돌파의 인생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